야, 이만큼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시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잉여맨과 저희 멤버들이 함께하는 아주 재미난 콘텐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저의 열혈한 시청자분께서 맵을 보내주셨는데 그 맵 이름이 바로 100층 탈출하기! 아닙니다. 100층 건물! 네, 100층 건물을 지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퀄리티가 높고 정말 이제 제작 기간만 무려 세 달이 걸린 최고의 맵을 그분이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잉여맨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멤버들과 오늘 100층 아파트죠? 네, 100층 아파트를 한번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와! 오늘 좀 구경해 볼게요.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자, 오늘 100층 건물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뭔데요? 여기 옆에, 100층 건물이라고요? 여기 100층 아파트. 예? 이분이 무려, 세 달 동안, 공들여서 만든 맵, 바로 이겁니다. 우와. 예? 무려 세 달이 걸렸습니다. 이 맵을 만들기 위해서, 세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자,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어? 네? 쿵쾅쿵쾅쿵쾅 계세용? 어휴!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휴! 이럴수가! 100층 건물인데 이거 잠깐만 들어가 잠깐만 아야 있을거야 올라가보자 쭉 올라가보자 있을거예요 올라가보자 분명히 그분이 세 달 동안 열심히 지었다고 했거든?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신겁니다 아 예 아니 100층인데? 저 100층은 맞는데? 어, 끝이 없어! 예, 아, 근데 혹시 그거 아닐까요? 그니까, 세 달 동안 이제 주변에서 흙을 파가지고. 아, 주변에서 흙을 직접 캐서 만들었다? 예, 100층을 지으셨다. 야, 이거 뭐야, 어, 야, 있어! 위에 뭐 있어! 어! 야, 있어! 야, 위에 뭐 있어! 진짜 100층이야! 이거 봐봐! 야! 이야! 이야! 질드님! 저, 팅. 팀님 둘 다 튕겼어? 예 우와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100층이 맞네요 아이고 100층 맞네 이야 이거를 또 이렇게 4년 동안 지어주셔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쵸 네 제가 방금 지은 제가 방금 지은 거고요 여러분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진짜 100층 아파트를 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저거면은 좀 그렇죠. 방송하기 좀 그렇죠. 자, 진짜 100층 아파트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진짜 무려 네, 무려 세 달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걸 짓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겉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내부는 이따 보여드리고요 우와 이거 진짜 100층인가 정확히 130층이라고 하네요 135층 네 135층을 이제 세 달 동안 네, 지으셨다고 합니다 야 진짜 끝이 없어 더 올라가 우와 우와 진짜 높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저희 이 맵 상황극으로 쓰죠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대단한 게 건물 내부도 있어 건물 내부도 다 지어져 있어요 130층까지 내부에 뭐 의자 뭐 텔레비전 봐봐요 여러분들 안에 보이시죠 잠깐 살짝 보이시죠 내부 다 지어둔 거 자 우와 이거 끝이 없어 내부 다 지었고 야 내부 다 있고 만져지면 되는데 시험이
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야, 여기까지! 우와, 이거는 뭐... 한 번에 같이 찍을 수도 없는데요, 이건. 야, 이만큼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야.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함께 이 내부를 한번 같이 올라가면서 네,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대님 오셨네요. 주인대님 일단은 같이 가시죠. 자, 일단 백층 건물 일단 리소스백 깨면 더 이쁘다고 하니까 한번 끼도록 할게요. 네, 렉이 걸리네요. 오케이, 됐다. 자, 와, 이거 리소스백을 깨니까 더 멋있는데? 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거 리소스백 끼고 봐야 되네. 야, 오, 장난 아니야. 자, 자, 한번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안에 내부를 여기가 1층이거든요. 1층? 1층인데 내부에 와, 이거 이게 130층까지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야, 여기 로비인가 봐. 로비. 여기는 만지어 놨네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죠. 로비는 별게 없는 거지 원래. 쭉 올라가 보자. 여기 계단. 야, 진짜 잘 지었어. 이 꼼꼼한 거 봐. 여기 테라스도 있고요. 여기서 또 경치도 볼 수 있게끔. 아, 진짜 크게 지으셨다. 오! 여기 텔레비전도 나오는데? 오. 장난 아니야, 이거 텔레비전 켤 수 있는 건데, 이거? 모드로? 네.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그, 시청실도 있고요. 여긴 뭐야? 여기 뭐지? 또 있어, 안에? 와, 여기, 오, 계단문? 야. 계단문이 있어? 오! 여기 일단은 올라가니까 야, 여기서 술래잡기 하면은 못 찾는다. 아, 이건 절대 못 찾는다. 술래잡기 여기서 하잖아? 야,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찾아야 돼. 여기가 지금 4층이거든요? 4층에는 뭐, 여기 뭐 있네요. 컴퓨터실? 뭐, 아니 아니지. 다 집인 거죠. 여기 사무실이다. 아, 여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사무실이네요, 사무실. 약간 전화를 주로 받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지어져 있고요. 야, 잘 지으셨는데, 이거. 다, 이거. 우와, 뭐야! 엘리베이터다! 우와! 우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우와. 지금 총 52층까지 있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64층. 뭐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1층인 거 맞지? 1층이니까. 네, 안 눌리는 걸로.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걸로. 엘리베이터는. 근데 와, 엘리베이터. 오. 블럭인가 저거? 뭐죠? 저거 진짜 엘리베이터 모드가 있는데 모드가 작동이 지금 안 됩니다. 이야. 여기 휴게실. 좀 다른 공간까지 가보자. 다 보려면 한참 걸리는. 여기 또 다른 거 이제 생겼다. 자, 여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이게 한 30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여기는 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여기를 로비인가? 아, 집이다 아닌가요? 아, 헬스장이었네. 와, 무슨 아파트 안에 헬스장도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역대급이다. 와, 코끼리 사진도 있네. 이거 코끼리가 물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식당인 거 같죠? 그쵸? 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식당이 아닌가요? 회의실! 아니었어! 회의실이었어! 의자 많은 거 봐. 회의실이었잖아. 여기 회의실에다가 여기 34층이네, 여기가. 이야, 엘리베이터도 있고. 와, 너무 큰데, 이거? 오오! 아니, 무슨 집에! 테니스장이 있어?
아 이거 집에서 이거 유리창 다 깨지죠 이거? 여기 테니스 하면? 강화유리인가? 집에 테니스장이 있네요 아파트에. 네 여기가 47층인데 47층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오. 어 엘리베이터 눌려요? 뭐야? 와 신기하다 눌리는구나 저것도. 근데 왜 가지진 않죠? 어휴 떨어지면. 오 왔어 엘리베이터. 오 왔어. 와. 엘리베이터 왔다고요? 왔어 왔어 왔어. 와. 오 왔어 엘리베이터 왔어. 소름. 와. 여기 44층이니까 44층 가죠. 오 올라가요? 와. 여기 44층이죠 여기?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왔네? 자 그러면은 좀 띄엄띄엄 가죠. 사실 57층으로 가겠습니다. 57층. 와 이거는 다 여러분들 못 봅니다. 다 못 보니까 어 이거 좀 띄엄띄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57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 우와 여기서 우와 이 하늘을 보면서 이거 응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을? 이야 오늘 똥 싸기 좋은 딱 좋은 날씨로구만 어? 이야 화장실이 경치가 좋잖아. 화장실이 경치가 좋구만 이거. 이야 바람도 좋고 똥 싸기 딱 좋은 날이네 어? 이야 이거는 너무 높아서 57층 화장실입니다. 57층 화장실 미쳤죠? 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네요. 야 집이었어 여기가.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야 경치를 보며 와 응아를 하는 곳이었네요. 와 여기 방이었어요. 로비도 있고요 바깥에. 야 여기는 진짜 역대급이네. 오오오오? 여긴 뭐지? 여기는 지하실인 것 같죠? 약간? 약간 그런 보일러 같은 거를 약간 가동시키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맞네 맞네. 보일러실이네 보일러실. 뭐 이런 또 디테일하면 좋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디테일해요. 디테일해요. 여기는 약간 주택가 같은데. 아 여기 또 카페가 있어. 야 아파트 안에 카페가 있네. 아 무슨 야. 카페가 저렇게 큽니까? 카페가 있었네 여기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음식점. 아 너무 넓은데 이거? 야 이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요 여기? 가볼게요 한번. 이거 타고 4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쪽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 아 또 올라오면은 휴게실이 있고 옆으로 가면은 와 또 카페네. 여기서 또 차 한잔하고 어? 친구들이랑 또 집에 올라갔던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또 올라가겠죠? 너무 커. 맞아요. 나중에 한번 사는 걸 한번 사용해보죠. 이거를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야 여기서 야 포켓볼도 치고. 아니! 집에서 양궁을 쏜다고? 와 이럴 수가.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론. 이효연님이 저런 곳에서 살잖아요. 제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 아하하하 제이 롯데월드라고 뭐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어... 전기 아닐까요 전기? 발전기 약간 전기가 그쵸. 통하는. 오 디테일한데 좀 많이? 전기를 공급하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실제로 이런 곳에 사나?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여기가 지금 84층 84층. 저 총 몇 층일지 궁금한데. 어휴 수영장! 아니 무슨 수영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 뭐야 공원.
공원. 여기는 약간 카페죠? 딱 봐도 카페. 카페고. 와,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놀랐군요. 진짜 디테일하다. 놀랐군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공중 화장실. 오. 여기도 또 카페고 주택이 어디 있을지 궁금한데. 오. 대중 수영장이죠? 약간 여기에 살 수 여기 입주민만 쓸 수 있는 수영장. 이런 게 진짜 있긴 해. 근데 난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집에 뭐 놀이터가 있어? 실화야? 아 끝이 없다. 어제 놀이터가 있죠? 놀이터가 어떻게 있죠? 뭐 나갈 필요 없네. 아. 놀이터 가려다가 나이 들어서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이 있어서. 와 여기 있으면은 와 공원 있고 와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은 아주 그냥 아찔하겠는데. 바지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바지에 오줌을 쌀 수도 있겠다. 아 되게 모드 퀄리티가 좋네.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만드셨네. 너무 커서 다 못 봐요 여러분들. 이거 보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거 나중에 벌칙으로 1층부터 100층까지 올라가게 하죠. 아 예 씨 센 벌칙인데요. 1층부터 10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 아 나쁘지 않네요. 아 여기 왜 하트가 있죠 여기? 뭐죠? 그냥 카페트 같은 거 아닐까요? 카페트? 와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서 술래잡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우 못 잡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최고 장시간 컨텐츠 나올 것 같습니다. 5시간 동안 술래잡기. 그리고 이제 탈출자들 비번 5개 찾아가지고 나가기. 영원히 못 나가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같이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네, 시청자가 직접 만드신 네, 맵이었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같이 봐주신 요루루님 주인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